예, 반갑습니다. 백암사 주지 법성 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에 주지로 부임해가 온지약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는 이 부처님이 묻혀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우연찮게 이 부처님의 자대를 발견하고 문화재로부터 제가 의뢰를 해서 현재는 경남도 문화재 자료 제529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일자는 지금부터 약한 9년,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큰 자랑거리로 함안군에서 지금 아주 명성이 자자한 그런 백암사 사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우리 석조일의 좌상은 신라 말기에 약한 1300년 정도를 추정하는 통일신라 시대 때 조성된 걸로 인정이 돼서 제가 문화재에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6.25 사변 때 우리 함안에 여왕산 아주 전투가 심했습니다. 그럴 때그 불이 대웅전에 불이 타면서 훼손이 심해서 문화재 자료로 지금 현재 지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1710년에 이 절이 건립이 됐는데 요 우리 지금 대웅전은 6.25 동란 때 불이 타고 1956년도에 다시 조그맣게 이렇게 건립이 된 그런 법당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습니다만은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고차림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장전입니다. 앞으로 저희 사찰에서 지장전에다가 조상 위패를 모시고 조상 제사를 대행해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전부 핵가족 시대에 전부 직장에 다니시느라 바쁘시고 조상 제사를 지내기가 참 어려운 이런 시기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저희 백암사에서는 조상 제사를 시간적으로 지내시기가 어려우신 불자님들을 위해서 요 우리 지금 양 옆에 전부 조상 위패를 모시도록 아주 준비가 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적으로 조상 제사를 지내시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자님들의 많은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백암사에 조상 제사를 지내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면 구두로나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면 불자님들의 조상을 저희 부모처럼 정성을 다해서 영구히 모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